안녕하세요. 부동산 공방입니다. 자, 오늘은 스케치업에서 애니메이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 그림들의 모임이 돼서 움직이는 영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. 마찬가지로 스케치업에서도 뭐 여러 개의 장면들을 만들어서 그 장면들을 모은 상태로 애니메이션 즉, 동영상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뷰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 장면, 그래서 add scene, 장면을 추가하겠다, 씬으로서 관리가 된다.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밑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뭐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. 세팅을 보시면 모델 인포죠? 모델 인포. 그래서 애니메이션 첫 번째 메뉴에서 뭐 씬 트랜지션, 뭐 이너블 씬 트랜지션, 뭐 2초, 뭐씬 딜레이 뭐 1초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 값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말 그대로 그, 씬, 전환,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씬과 씬이 바뀌는 데에 있어서의 전환 효과를 어떻게 줄 것이냐, 뭐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전환 효과가 지금 현재 지금 이너블,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? 활성화돼 있고, 씬과 씬이 전환되는 시간은 뭐 2초다. 2초로 세팅이 돼 있고, 씬 딜레이, 그러니까 씬과 씬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지연, 뭐 1초간 잠깐 움찔 멈추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. 요거는 금방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옵션 값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옵션이 줄수 있다는 거 미리 알고만 계시고요. 자, 어쨌든 요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어찌됐든 뷰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add scene 씬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. 씬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씬 1번 1번 씬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.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키 눌러도 똑같이 뜹니다. 그래서 애드 씬도 여기 바로 있으니까 애드 씬 이렇게 추가로 해서 씬 2번 뭐 이런 식으로 2번, 3번 뭐 이렇게 쭉 만들 수가 있겠죠. 자, 어찌됐든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현재 지금 씬 1번과 2번에는 현재 지금 이 화면에 어떠한 전환 지금 뭐 움직인 게 없지 않습니까? 뭐 클릭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1번과 2번이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곤방 바뀌기만 하지 더 이상은 다시 변동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여기 이 업데이트 기능이 있습니다. 항상 바꾸고 나서 업데이트를 해줘야지만이 바로 이 씬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죠. 이해되시나요? 여기까지. 자, 업데이트를 해줘야지만이 그 정보가 갱신이 되면서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. 자,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한 바퀴 삥 도는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뭐 씬이 뭐두 개면은 한몇개더 추가해 볼까요? 4개를 이용해서 씬 4개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도는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씬 1번. 자, 여기서 한 바퀴 돕니다. 자, 여기서 한요 정도만 돌게요. 요 정도만 돌고 업데이트. 자, 씬 2번이죠, 2번. 2번이 자,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까진 가야 되겠죠? 여기까지. 업데이트. 자, 그 다음, 여기였나요? 여기서, 아이고, 다시 해야 되겠네요. 자, 여기였죠. 여기서, 업데이트. 다음, 한이 정도에서, 씬 4번은 이 정도에서, 업데이트. 자, 업데이트 했습니다. 그래서 씬 1번, 2번, 3번, 4번. 자, 요런 식으로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전부 다 정보를 갱신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 정보값, 지금 제가 어비트를 이용해서 카메라 시점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? 이것들에 대한
각각의 그 시야들, 각도에 대한 그 정보들이 신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저장이 된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키 누른 다음에 플레이 애니메이션하고 있죠. 여기서 한 번에 간이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씬이 지금 넘어가는 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또 이렇게 마지막 4번 해서 다시 1번으로 돌아오죠. 자, 여기서 아유. 자, 여기서 금방 신이 넘어가는 거에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, 금방 저희가 뷰 애니메이션의 세팅 값 중에 자, 이그신그 지연 효과 저 전환 효과 저 트랜지션 전환 효과를 주겠다라고 지금 체크를 했지 않습니까? 이 전환 효과가 금방 이렇게 빙 움직이는 그런 효과입니다. 그런 효과. 만약에 이거를 비활성화 해놓은 상태에서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팩팩 넘어가 버립니다. 이렇게 팩팩. 그죠? 이런 식으로. 막 넘어가 버리는 게 보이시나요? 뭔가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쭉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툭툭 그냥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. 그 뭐라 그럴까요? 슬라이드 사진 우리가 바꿔서 보는 것처럼 이게 픽픽 바뀌어 버립니다. 자, 반대로 다시 이거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에서 좀 메뉴를 좀 옮기고 자, 요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전환 효과를 주겠다.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이겁니다. 이거. 스케치업에서의 전환 효과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죠. 자, 이 전환 효과, 이그 씬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2초로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이거를 2초 동안 걸린다는 얘기야.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6초로 둘까요? 6초로? 6초로 줬고 플레이 애니메이션 누르면 벌써부터 한 씬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6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 움직여지는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죠. 2초로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? 요렇게 이 속도도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씬 딜레이라 해서 현재 지금 1초로 돼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씬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1초 동안 잠깐 움찔하면서 멈추지 않습니까? 지금 멈추는 게 보이실 겁니다. 1초 움찔. 여기서 씬 2번에서도 씬 3번까지 잠깐 움찔. 여기서도 또 움찔. 이런 식으로 1초간 잠깐씩 딜레이를 주겠다. 지연 시간을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똑같습니다. 이것도 0초로 주시면 바로바로 아주 더 부드러워지겠죠. 지연 그 속도, 지연 시간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빙글빙글빙글빙글 돌겠죠. 그냥 바로바로 지연 시간이 6초가 아니라 다시 2초로 한번 주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 애니메이션 하면은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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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로 움찔 멈추는 게 1초간 멈추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딜레이 시간을 0초로 주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? 뭐이빌이 건물에 대한 뭐이 그림자 일조량을 분석을 하겠다. 확인을 하겠다. 각 나라마다 경도와 위도에 따라서 그 일조량이 아무래도 다르니까요. 그 일조량을 좀, 그림자의 일조량을 좀 확인을 하고 싶다. 그거 보고 싶을 때, 일조량이라기보다도 그림자의 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. 그 그림자의 움직임도 파악이 가능하겠죠. 요거는 좀 지우게 됐습니다. 아, 참고로, 디폴트 트레이에도 그씬 트레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씬 1번, 2번, 3번, 금방 4번을 지웠는데 이것도 뭐 바로바로 그 매니지먼트 저기 그 관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뭐 인크루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애니메이션 1번에 지금 활성화시킨 뭐 2번도 만약에서 나는 이거는 포함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빼면은 이씬 2번은 포함이 안 돼요. 그냥 자동으로 이거는 빠진 상태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인크루드가 된 것은 이렇게 비활성화된 걸로 이렇게 가로가 쳐진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름도 바꿀 수가 있겠죠. 뭐 신 2번이 아니라 뭐뭐
어쩌고저쩌고 바꿀 수가 있고, 뭐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도 뭐 주석을 더달 수가 있겠고요.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런 기능들, 카메라 로케이션이라든가 히든 지오메트리, 뭐 여러 가지들도 정보들도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순서도 물론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순서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제가 일조량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좀 씬을 좀 삭제를 하고요. 자, 보시면 뷰 메뉴에서 섀도우, 뭐 지난 시간에 그 섀도우 기능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자, 체크를 하고요. 이거 섀도우 기능도 이렇게 지금 돼 있죠.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, 밤 늦게까지의 그 일조량,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일조량이라기보다도 그 그림자의 방향을 파악하고 싶을 때도 요거 이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효과로 뭐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씬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?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어 볼까요? 16번까지? 너무 디테일한가? 자, 어찌됐든. 자, 씬 1번. 1번에서. 자, 그림자. 완전 제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씬에서는. 여기까지 올까요?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요 정도 시간으로 세팅을 하고요. 자, 두 번째 시간. 이 정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업데이트. 신 4번에서는 여기 정오까지. 5번은 저녁까지 할까요?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이 정도로 하고 업데이트. 마지막 6번은 끝까지. 저 늦은 밤이죠. 늦은 밤까지. 까지 업데이트. 자, 요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금방도 씬 딜레이에서 초를 0초로 맞춰 놨지 않습니까? 0초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연 시간 없이 끊김이 없이 또 움찔움찔 멈추는 그 효과 없이 바로바로 바로 그림자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. 자,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요렇게. 요렇게 지금 이 그림자의 움직임, 1조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움직임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영상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로서 이렇게 동영상에 관련된 이 씬들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만든 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익스포트 해야 되겠죠? 그 내보내야 되겠죠? 내보내야지만이 동영상 파일로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. 자, 그래서 파일 들어가 보시면 익스포트 애니메이션 비디오 이미지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뭐 지난 시간에 그 익스포트 시간에도 알려드렸다시피 뭐 세팅은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거를 익스포트를 가만 있어봐.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?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쉽겠다. 자, 이미지 세팅이라는 것은 이미지로서 그 그림 파일로서 내보내는 것이고, 비디오라는 것은 이제 동영상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AVI 확장자라든가 뭐가 있을까요? 뭐 최근에 뭐 MP4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비디오 동영상으로 내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간단하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, 자, 그래서 비디오 동영상 들어가셔서 옵션으로서 뭐 어떤 그 리졸루션은 뭐 해상도라든가 뭐 이것도 뭐 16대 9로 와이드로 내보낼 것이냐 뭐 프레임 사이즈 또 내보낼 수가 있고 뭐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그냥 한30 정도나 그 정도 이거 지금 29.97은 저희가 일반적인 그 TV로 보는 그 효과인데 나오는 그 프레임인데 요즘에는 뭐30 프레임 정도가 좀 아무래도 더좀 고퀄리티가 되겠죠. 뭐 용량이 좀 늘어나겠지만은 뭐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내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30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예, 뭐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엔티얼리싱이야 뭐 당연히 항상 뭐 활성화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하여튼 뭐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
언타이틀드 지금 현재 이름이 지금 이건데 뭐 코덱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바꿀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자, 그래서 익스포트 하시면 MP4 익스포트 하시면 요런 식으로 익스포팅 애니메이션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영상이 사실 이 스케치업에서 제공해주는 이그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공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 다른 동영상 그 프로그램보다는 굉장히 좀 낙후된 기능으로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얼마나 사용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필요에 의해서 뭐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번 시간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. 자,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